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이 거대한 찜통이 됐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밤까지 좀처럼 식지 않는 찜통더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낮에도 냉방기구 없이는 네. 정말 뭐 견디기가 힘들 정도고요. 네. 밤에도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열흘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13일째, 강릉은 15일째, 제주도는 19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대야라고 네. 하는 기준은 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열대야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강릉에서는 25도가 아니라 30도를 넘는 그런 밤 기온이 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올 여름의 날씨 특징이 여름철에서 가장 더운 해가 2018년 여름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 여름은 2018년 여름과 조금 다른데 밤 기온이 굉장히 높은 게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아직 8월 3일이기 때문에 여름이 다 가지 않았지만 여름이 다 가고 난 뒤에 그 2018년 여름에 열대야 일수로 아마 기록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낮 기온은 그때 물론 낮에도 요즘에 한 높은 곳은 37도, 38도 맞습니다. 나타나는데 그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41도 기록을 깼거든요. 서울은 그때 8월 1일 날 39.6도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아직 서울이 그렇게 고온 그렇게 그다지 그런 그 35도를 넘는 기온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간 올여름 그 습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예.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좀 오래 지속되는 그다음에 선선해졌다가 다시 더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연속 일수 그런 더위가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예. 사람들이 더 견디기가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낮더위도 낮더위지만 밤더위가 더 네.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의 열대야 일수가 평균 8.9일 네. 이게 평년에 비하면 3배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인데요.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그 대기와 접하고 있는 바닷물의 온도도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주변의 서해, 동해, 남해, 저 남쪽의 필리핀 부근의 그 서태평양. 자, 이쪽이 평년보다 바닷물이 굉장히 따뜻해져서 이 바닷물에서 증발된 따뜻한 공기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고기압 과장자리를 따라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북쪽에 찬 공기가 한번 내려왔다 다시 또 따뜻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공기의 교체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약 보름 정도 예. 고온 다습한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난 이후 그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계속해서 이런 폭염과 밤의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게 올여름 그 더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강릉 지역 네. 특히 어제 아침이 역대 가장 더웠다라고 네. 하는데 네. 열대야 최장 기록도 더 깰 거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 기온이 떨어지는 그 최저의 최고 기온을 기록을 따지는데 강릉이 어제 아침 그 최저 기온이 31.4도였거든요. 아침에요. 예. 그전에 30.9도였다가 네. 어제 31.4도로 그 강릉이 갖고 있는 밤 기온 최저의 최고 기온을 기록을 깨기도 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다 똑같이 한 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 동해안이 지금 유난히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백두대간 우리가 태백산맥 그 네. 동쪽에 공기들이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다시 기온이 더 높아지는 그런 어떤 팬 현상 때문에 그 동쪽이 지금 유난히 더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덥고 습한 공기가 예. 덮여 있고 지역에 따라서 좀 산간 쪽이 약간 25도 아래로 떨어질 뿐이지 거의 전국에서 25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그게 여러 날 지속되니까 밤에 견디기 힘든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열대야 이야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네. 지금 서울에서는 13일째 열대야가 네. 이어지고 제주는 19일째 이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번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늘이 8월 3일인데 앞으로 한 열흘 범위 이내에서 이러한 그 고온 현상이 깨질, 무너질, 그러니까 좀 더위가 식혀지려면 네. 비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매우 안정된 그 고기압에 덮여 있고 더 상층으로 한 12km 정도 올라가 보면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덮여 있고 그래서 중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에는 티벳 고기압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말하는 열돔이라고 말합니다. 야구장 그 돔 같은 네. 그런 그 열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그 상하층간이 뜨거운 공기로 지금 덮여 있기 때문에 자 이걸 깨주려면 제가 보기에는 태풍 정도가 밀려와서 그런 어떤 폭우가 내려야 식혀지지 간간이 소나기는 내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겨울에 언발에 오줌눈 격으로 비가 일시적으로 소나기 오면 잠깐 멈추겠지만 오히려 그 습도를 더 높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더 체감 온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한 8월 하순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중 가장 더운 피크에 우리가 들어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 태풍이 오기를 바랄 수도 없고 폭우를 또 바랄 수도 없고 폭우는 또 다른 또 피해가 그렇죠. 약이 되기 네. 때문에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서늘한 곳에 있고 불필요한 외출 삼가고 등등 우리가 그 온열질환, 열병 뭐 이런 것들 대비하면서 여름을 슬기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데 뭐 이 더운 게 원인이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더운 거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 더워진 그런 여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 여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왜냐? 하더라고요. 내년은 더 더워질 거니까 그런 네.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제 지구 온난화의 여파가 전 지구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도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그런 여름이 될 것으로 보여서 한 8월 하순까지는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지금이 여름의 최정점이기 때문에 좀 더위가 아무래도 빠르게 좀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버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낮더위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폭염주의보의 기준이 일체감온도 33도 이상이잖아요. 네. 지금 폭염특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거의 이런 경우도 저도 거의 흔치 않은데 기상청이 특보를 내는 그 특보 구역이 183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180개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거든요. 주의보보다 더 높은. 주의보다 높은 네.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될 때 그 행정안전부의 그 폭염안전대책에서 지금 가장 높은 단계인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서 심각 단계가 내려졌거든요. 자, 이 온열질환 피해 줄이자는 이제 그런 그 위험 정보기 때문에 하여튼 35도 이상 예상되는 그 폭염 경보가 전국에 거의 내려져 있습니다. 예. 폭염 경보가 전국에 내려져 있다.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어느 지역도 계속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산 지역에서는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 때문에 취소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1981년 프로야구가 시작되고 43년 만에 프로야구가 우천으로 인해서 경기가 취소되거나 아예 안 열리거나 이랬는데 네. 폭염으로 울산에서 그 LG와 롯데의 프로야구전이 아예 취소가 됐거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프로야구 규정에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예상되는 그런 어떤 폭염 경보 기준이면 예. 아마 선수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폭염이 제 기준에 봐도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강물이 넘치거나 태풍으로 바람이 불어서 뭐 간판이 날아가나 이러지 않거든요. 기온 더워가지고 이제 그 수많은 그 사망자가 생기는데 2003년도 유럽 폭염으로 한 5만여 명의 사망자가 예. 생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대비책들이 그 심각 그 경보 단계까지 발령이 되고 이런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데 각자가 이 폭염은 각자가 자기 그 건강을 챙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낮 그런 어떤 그 과격한 운동이나 작업 이런 건 좀 삼가고 하여튼 당분간 밤이건 낮이건 시원한 조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다. 세계 곳곳이 폭염으로 앓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데스밸리의 평균 기온이 42.5도.
7월에 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역시나 좀 이런 폭염 현상,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의 한 아주 전형적인 단면이죠.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어느 쪽으로 변하냐면 추워지는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더워지는 쪽으로 변하고 네. 있거든요. 그걸 지구 온난화라고 말하는데, 자, 이 데스밸리가 이름 그대로 데스밸리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40도 넘는 기온 나타내는데 그 지역에 최고 높은 기온이 제 기억으로 53.9도인가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 곳인데 역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도 그 원인을 보면은 바닷물이 그 저기 동태평양에 바닷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어떤 열 돔이 갇혀 있고 특히 거기도 역시 태백 그 로키 산맥 타고 넘어가는 그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오면서 우리나라 태백산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서 영동지방의 기온이 높은데 미국 그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높은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이 고온현상이 불편뿐만 아니라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북반구 전체에 이 고온현상은 뭐 그 아까 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한 전형적인 단면인데, 자 이렇게 고온현상 때문에 또 어딘가는 폭우도 오고 뭐 이런 현상 재해가 늘고 있는 게 한 기후 변화의 형태입니다. 예, 여러모로 걱정이 참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자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폭염 속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계속해서 냉방기기만 가동할 네. 수도 없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 극부가 이제 냉방 오랫동안 에어컨을 사용하니까 예. 이제 냉방병 문제도 생기는데 자 방법은 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서늘한 곳에 있어야 되고 낮에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촌 또 수산업 하시는 분 축산업 하시는 분 다 지금 그 폐사 더워서 폐사 되고 있거든요. 닭이나 돼지들이. 예. 그다음에 양식장의 그 고기들이. 자 이런 거 줄이려면 그런 어떤 온도 조절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농촌에 혼자 계시는 분들 나홀로 작업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작업장에서는 낮 12시에서 한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이면 작업을 이 기간 동안 아주 심한 기간은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낮 12시부터 오후 5시는 그 작업을 삼가고 농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할 때 그런 어떤 농업에 좀 그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그다음에 물과 염분을 이제 충분히 섭취를 네. 하고 이런 어떤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런 어떤 냉방 문제가 그 연결이 안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집에 그 노인분이 계시면 수시로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밤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 워낙 덥고 습하니까 네. 잠을 잘 못 네. 자겠더라고요. 네. 이럴 때 불면증은 좀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권장하는 게 이렇게 더울 때 그 시원하게 그 찬물로 목욕을 하면 오히려 더 잠을 쫓아내는 행위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하고 그다음에 카페인이 들은 음료를 많이 마시게 되면 또 그 수면에 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먹고 그런 어떤 그 수분과 염분을 잘 섭취하면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 지나치게 바깥 온도보다 낮게 하면 역시 그런 냉방병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름이 가장 더울 것이다 네. 라는 말씀 좀 들어봤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더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